제가 찍을 때까지 뜯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뜯 정말 잔머리가 나던 아닌가? 강력한 걸 해야 되나? 아 이건 좀 알차다. 안녕하세요. 12월에 소비는 못 잡. 못 잡지. 못 잡겠지. 못 참았지. 안녕하세요. 12월에 소비는 못 참지 소모찌 시간이고 지금 고정 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자팀 동호 원래 유선 에디터는 그냥 옆에서 깽가리치는 역할로 데코로 나왔고 역시 정소진 에디터가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초대가 됐어요. 섭외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저번 촬영 이후로 저희가 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하나씩 해드릴까 하거든요. 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제가 운동화는 나이키 에어포스 1 요거 딱 하나 신는데요. 계속 이거 하나만 신는 거예요? 네. 운동화를? 스티브 잡스. 거의 스티브 잡스급으로 다른 거 안 신고 나이키만 신는데 런닝화 나이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는 보여주시면 안 돼. 그 보여주면 안 돼. 너무 박스만 보여주면 딱 일주일 전에 샀어요. 제가 찍을 때까지 뜯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뜯. 일주일 전에 샀는데 이렇게 더러워. 일주일 전에 샀고 야 냄새는 나 심지어. 진짜? 이상한 드립 하지 마. 이거 많이 보더라고 사람들. 아 너무 차이가 나. 230 사이즈인데 얼마 주었어요? 10만 9천. 매장에서? 네 매장에서 나이키 매장에서. 이것도 조만간 또 더러워지고 해지면 또 에어포스 1 새 거 또 하나 살게. 왜요? 소모품이네요 그냥? 네. 냄새가 너무 나네. 아 근데 이거 좀 촬영 전까지 뭐 근데 안에서 조금 불만있어요. 응. 안 샀는데. 아니 알았어요. 사실 나도 뜯었어요. 그 쓰는 거는 썼지만 그래도 그 달에 산 거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러그 너무 궁금하다. 러그 하나 샀는데 이게 리튼이라는 브랜드 거고 한국 거거든요. 완전 새 거 맞지? 한 번 더. 진짜 나 이건 찐. 어머 찐이다. 괜찮죠? 네, 이게 사이즈가 100에 150인가 그래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 얼굴 너무 가리네. 이 색깔이 조금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예쁘다. 제가 거실에 지금 형집 러그가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게 약간 딱딱하고 겨울에 약간 추운 거 같아가지고 그건 잠깐 접어두고 이거 거실에 깔려고 지금 샀어요. 이거는 가격이 15만 원인데 아 지금 강력한 걸 해야 되나? 이달의 소비. 야 이건 좀 알차다. 제가 그 듄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영화 안 봤어요? 네 저도 안 봤어요. 아 IMAX로 책을 일단 읽으면 좀 이해가 빠르다고 해서 샀거든요. 책이 너무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4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25,000원이고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읽었어요. 항상 책을 한 초반 몇 장을 읽고 저번에 가져왔던 책은 얼마나 읽었어요? 그거 다 읽었어요. 안나 카레나 안나 카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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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두꺼워가지고 그냥 침대에 놓고 계속 이렇게 대구 주무시는 건 아니죠? 자기 전에 읽거든요. 저는 책은 안 보고 영화를 먼저 봤는데 티모시가 확실히 티모시 잘생긴 정도로 아, 나 너무 좋아해. 더 봐야지. 다음은 그냥 코트를 하나 샀거든요. 아우 이거 있잖아. 로브 스타일 코트예요. 그래서 엄청 롱 코트고 아 예쁘다. 문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죠? 이거 MMGL이라는 브랜드고 한국 브랜드거든요? 이거 20만원대에 샀는데 이거 울코트인데 그 정도면 가격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아. 진한 갈색이라서 블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단추 안 잠그고 끈만 이렇게 묶고 다녀도 예쁘고.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렇게 올라와서 목 이렇게 잠글 수 있거든요? 멋지다 멋지다. 그래서 이거는 코트는 20만원대. 아니 가격이 너무 좋다. 이거는 인센스 홀더인데요. 39 ETC에서 와 나 39 ETC다.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나이트 프루티라는 브랜드고요. 가격이 3만 원. 괜찮다. 괜찮지. 너무 좋아요. 인센스 한국 홀더. 거예요? 네. 나이트 프루티가 한국 브랜드예요. 왜요? 그렇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네. 이거 좋은 소비였다 이거. 이거 너무 좋은 소비였지. 저는 오늘 이게 나의 하이라이트. 이게 리바이탈렛이라는 외국 브랜드의 볼륨 인핸싱 폼이라는 머리에 두피에 바르는 이게 원래 여자들한테 무슨 속눈썹 영양제? 오!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들어봤어요? 아 진짜? 오! 제가 사실 이거 썼어요. 좀 썼어.
아니 이거 일주일 썼는데 진짜 많이 줄었어. 이거 13만 얼마. 근데 이거 바르면 어때요? 네. 효과가 뭔데요? 저희 회사에 탈모약 먹는 분들 저 포함 몇 명 있잖아요. 꽤 있거든요. 여러분 남성분들은 탈모약이 어? 했을 때 먹어야지 어? 했을 때 먹으면 그땐 이미 끝난 거야. 이거 일주일 바르면 정말 잔머리가 나더라니까. 진짜? 아 근데 이걸 내가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갑자기 최정환이 뜨는 거야. 근데 그녀가 이렇게 비교 사진을 해놓은 썸네일이 있었어.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들어가서 보다가 진짜 홀리듯이 산. 근데 이게 발모를 한다 뭐 그런 설명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영양 뭐 이런 건데 그냥 진짜 잔머리가 좋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효과 봤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근데 13만 원 너무 세다. 너무 세. 아 저 지금 대망의 퍼즐부터 할게요. 퍼즐부터. 퍼즐인데요. 이거는 그 아티스트 겸 뭐 아트 디렉터 션 브라운이 디자인한 이 디자인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멋있다. 500피스예요. 500피스.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맞춰? 근데 이게 설명도 아니, 없고 아니 똑같은 야 네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아 나 그거 발라야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퍼즐하면서 역시 직업이네. 좀 집중력을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뭐 샀어요. 그래서 이제 션브라운의 퍼즐 요거는 39 ETC에서 샀고 78,000원. 39 ETC 되게 많이 사시네요. 선배 하나 더 있죠? 아 저요? 거 언제 해? 내 거. 저 이거는 치약을 원래 이 브랜드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칫솔을 샀어요. 칫솔이랑 브레스미스트. 귀엽잖아요? 해봐도 돼요? 이거 12,000원이에요 이거. 브레스미스트는 치약 맛이 워낙 좋았어요. 향이 아니라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한번 뿌려볼까요? 네. 네. 어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해본 이거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보통 이렇게 입에 뿌리는 거 되게 맛있어요. 엄청 쎄하고 막 가글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전혀 안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칫솔은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 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화이트. 저는 블랙. 네? 나 그레이. 감사. 묻지다. 이거 수건. 또 그냥 궁금해서 하나 샀어요. 이거 만 원 초반대. 수건 너무 좋다. 완전 좋죠. 두껍고. 이거 하나에 만 원 후반대라고요? 아니 만 원 초반대. 만 천 원인가 그랬어. 이거 하나에? 근데 원래 이 정도 두께 호텔 수건 같은 거 이거 두께 않나? 너무 좋은데? 잘한 소비였다. 궁금해서 사봤다. 대망의 향수.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그 오드 세팅 무드. 라는 향인데요. 나 이거 무슨 향인지 안다. 소진이가 저번에 내 옆에 지나가는데 너무 심했지? 너무 심한 날이 있었어. 한 번만 뿌렸는데 너무 진하게 잘 올라. 무슨 말이야. 진짜요. 딱 한 번 뿌려요. 전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해요. 가격은요? 미쳤다. 30만 원 후반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0ml에 30만 원. 근데 그럴만해. 향이 너무 왜요? 좋아. 하,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완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이에요. 달달한 게 마무리가 돼요. 그치? 나도 맞아. 이 향은 비싼 원료가 들어가야 나와요. 우드가 맞아. 들어가야 나와. 이 전에 쓰던 거는 조말론 그 블랙베리 앤 베이랑 그다음에 디티크 필로시코스 그거랑. 근데 얘로 정착하고 있어요 지금. 저 마지막 이건 생활용품 하나 산 거. 이게 제가 두 박스를 샀거든요. 무드등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침대 옆에 4개에 9,900원짜리인데 리모컨으로도 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떼어서 붙이고 싶은데 붙일 수 있어서 침대 밑에도 붙일 수 있고 부엌 같은데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불 켜기 좀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리모컨으로 딱. 우리 소비 이렇게 하나씩 놓고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이때 레버 누르는 거야. 그렇지. 그럼 너는 꺼질 일이 없겠다 야. 고장날 것 같아. 저희 거는 다 끝났는데 저희 지금 여기 하나 산 게 있는데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 이거 아침에 구매했는데 상품 붙인 상태로 이거 얼마죠? 자기 얼마쯤 샀다고 맞아요? 증명하려고. 얼마쯤 맞아요? 코스에서 샀고요. 10만 5천 원. 아 10만 5천 원. 이 짱짱하고 좋다. 짱짱하고 그리고 아우 제가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거예요. 크게 하나씩 지르는 크게씩 딱 지르는 성격.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크게 질렀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썼습니다. 이게 하나로 150만 원. 너무
너무 비싼데? 아 그래서 솔직히 가격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니 우리 근데... 둘 다 합쳐도 얘만큼 안 되네. 오래 입고 싶은 걸 사고 싶어서 그래서 샀다 질렀다 핫패치에서 샀는데 거기서는 좀 샀어요. 얼마야? 제가 지금 가격을 가면 생각이 안 나는데 100만원대 네 100만원대이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입어볼게요. 네 보자 보자 이게 귀엽지? 짧아요 엄청 아, 짧아서 쇼트해요. 귀엽다 그리고 요게 또 이러면 제가 또 귀엽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짧아서 쇼트해요. 귀엽다 그렇게 하고 다니실 거구나. 근데 이번에 약간 더플 코트가 유행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잘 네. 샀어요. 네. 뵙고 마무리합시다. 네 귀여워요. 이게 그리고 요렇게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달에 네. 제일 많이 돈을 쓴 사람은 이분이다. 이분이다. 아, 저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달의 소비 여정 축하드려요. 아니 뭐 소비야 뭐 마음대로 맞아.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네. 에이, 마무리가 조금 다들 봬요. 요즘 너무 루즈하고 조금 바이. 야, 입술 뜨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럼 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야, 이게 더 어색한 거 같아. 더 어색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